안녕하세요. 제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벌통을 가져다 놓았다고 여러 번 올렸고요. 비닐하우스 안에 벌통을 가져다 놓은 지 오늘로 18일째입니다. 18일을 됐고요. 비닐하우스 안에, 비닐하우스를 원래는 이렇게 크게 짓려고 안 했는데 어차피 짓는 거 크게 짓자 해가지고 너비 약 4m, 높이가 좀 높아요. 높이 3m, 길이는 약 12m로 졌고요. 오늘 좀 사고가 났어요. 입구에 제가 구조물을 하나 가지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위험이 있어서 기둥도 지주대도 한 1m가량 엄청나게 박고 아주 튼튼하게 전부 용접을 했는데 제가 여기 다행히 오늘 벌을 살 보러 간 날, 어제는 못 갔어요. 오, 요 안에 있는데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비닐하우스가 날아갈 정도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센 바람이 분다는 거는 글쎄요, 뭐, 간혹 뉴스에 남부지방에 골리앗 크레인이 쓰러졌을 때는 그런 뉴스는 들었지만 여기에서 그런 바람이 분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밖에 나가보니 밖에 있던 그 구조물이 날아가가지고 옆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그냥 뒤집어듯이 요동을 쳤던 거고요. 일단 이 안에 여기 LED 전구 12와트짜리 20개를 달았어요. 그리고 난로를 현재 2개를 피우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심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제가 심도 못 쓰지만 오래 못 버텨요. 뭔가 좀 일을 하면 잠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 여기다가 지금 여기 이제 전기 저 요를 깔아놓고 여기 와서도 잠깐 쉬기도 하고 여기 뭐 지금 바빠서 올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농사용 전기를 신청해가지고 농사용 전기를 쓰지만 난로 두 개를 피우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는 이게 그 동파 방직입니다. 동파 방직기도 센 걸로 30와트짜리로 두 개를 달았어요. 이게 두 개를 감아주니까 벌통 안이 뜨겁지는 않고요. 훈훈합니다. 훈훈하니까 벌들이 처음에는 계속 한쪽에 모여있더니 따뜻하지만 지금은 벌이 막 분산돼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안에 더우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벌이 자꾸 죽으니까, 벌이 수명이 다해서 자꾸 죽으니까, 벌이 이제 숫자가 많이 적어요. 아이, 뭐, 이제는 그냥 너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벌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느라고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뚜껑을 열고 개포를 좀 벗기고 있는 거예요. 벌이 여기 죽은 뒤에 자꾸 죽으니까 이제 벌이 이제 안에 따뜻하니까 모여 있진 않아요. 많이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벌의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뭐이 벌이 봄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아직 내검은 안 했습니다. 알을 낳는 건지 어쩐 건지 어쨌든 벌 상태로 봐서는 뭐 양호하군데 벌의 숫자가 너무 적고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게 치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왔는데 계속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죠. 죽고 이제 남아있는 벌이 화분떡은 먹긴 먹어요. 먹는데 화분떡은 많이 안 줄어드는데 물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지 몰라요. 물이 제가 한 가득 벌이 얼마 안 되니까 반, 한 3분의 2? 3분의 2를 채웠다고요. 내가 자주 못 와보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물이 다 먹었어요. 그럼 이 안에 건조하냐? 천만의 말씀. 습하지는 않지만 비닐하우스를 저는 골조에다가 보온도끼를 먼저 씌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비닐을 씌우고 그 비닐 위에 다시 보온도끼를 씌우고 그리고 또그 위에 비닐을 씌우고 그리고도 양쪽으로 또 보온도끼를 또 댔다고요. 원래 벌을 키우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은 거니까 보온을 아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이 천장에 이쪽에 보면 지금 막 결로 현상으로 막 이렇게 물기가 많다고요. 습하지는 않지만 절대로 건조하지가 않다고요. 그래도 건조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벌이 물을 먹는 건데 이저벌 숫자가 이렇게 적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벌들이 이렇게 물을 많이 먹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물이 다 줄어들어 가지고 오늘 물 보충을 좀 했어요. 이게 그냥 물이 아니고 물에 이제 소금도 약간 넣었고, 이게 이제 예전에 만들어 놓은 농약 해독제가 좀 들어있는데, 여기서야 뭐 농약 해독제 필요가 있나요? 일단 물을 한반 정도 채워 놨습니다.
가득 채우고 가다가 너무 또 물을 많이 채워놓으면은 뭐 벌도 몇 마리 되지도 않는데 지난번에는 요거보다 더 많이 줬어요. 가득 채우고 가다가 제가 이제 저는 여기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있고요. 여기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아니고 한 10km 떨어진 다른 동네에다 땅을 샀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비닐하우스 나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앞에 구조물이 날라가가지고 거기 부딪힌 거예요. 지금 열선이 이렇게 두 개를 대놓으니까 아마 이 안에 무슨 전기로 뭐 하는 장치가 있는 것 같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제 나름대로 이게 전기 그저 동파 방지기입니다. 동파 방지기를 두 개를 이게 코드는 이제 여기 잘라가지고 묶어서 코드는 하나만 쓸수 있게 했고 이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 봐선 벌의 숫자는 뭐몇 마리 안 되지만 글쎄요 뭐 100마리나 될라나 이거 처음에 올 때는 그래도 뭐한 1매 반, 2매는 안 되더라도 한 1매 반 벌은 되게 왔는데 이게 이제 벌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망했다고 지난번에 올렸었잖아요. 도봉으로 벌이 그냥 다 죽고 겨우 남은 거 이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도봉 때문에 만상군이었던 벌들이 그냥 다, 단한 마리도 안 남고, 여왕벌만 혼자서 탈랑, 겨울잠을 자고 있는 여왕벌을 빼내가지고 이불 통에 넣어서 가져온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벌들이 계속 줄어요. 여기 이제 앞에 철사로 후벼가지고 내가 한번, 언젠 지난번에도 죽은 벌들을 꺼냈는데 지금도 보면 벌이 여하튼간에 뭐 숫자는 적지만 있기는 있고 활동도 왕성하고 전에는 계속 여기 모여 있었는데 이제 그 벌통 바깥으로 동파 방지기를 대서 이제 따끈따끈 하니까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많이 자유롭게 밖으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지난번에 한번 내가 여기 벌을 다 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또 벌이 죽은 벌이 꽤 많네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벌은 지난번에 한번 내가 다 한번 청소를 끄집어 건져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많이 죽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벌들이 다 죽기 전에 여왕이 알을 뭐 조금이라도 낳아가지고 이게 새로운 벌이 생겨야지 이 벌이 다 죽어버리면 그냥 끝이죠 뭐. 그래도 이제 이거라도 살아남았으니까 나는 사실 참 천만다행인데 벌 그냥 다 죽고 아이고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벌들이 그리고 벌이 알을 낳았으면은 이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쪽에 모여 있을까요? 이쪽에가 많이 모여 있고 이쪽에도 있기는 있어요. 있고 내가 와서 이제 볼때올 때마다 벌통을 꼭 열어보는데 벌들이 있는 위치가 뭐 중구난방입니다. 막 돌아다니는 벌도 있고 여기 저 사양기에서 그걸 빠는 벌들도 있고 아주 뭐 하여튼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밖으로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얘들이 계절을 아는지 불은 24시간 켜줍니다. 내가 여기 있을 때는 불을 꺼주는데 내가 없으니까 그냥 켜놓고 오지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비닐하우스로 옮기고 18일 차라는 것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20 며칠 때 한번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오늘이 18일 차입니다. 18일 차에 어쨌든 벌이 뭐 완전 멸종은 하지 않았고요. 뭐 죽어도 알수 없고 저야 뭐 이제 만약에 죽는다면요 비닐하우스 지은 돈 지금 전기세 이거 뭐다다 그냥 공중분해 되는 거죠. 이제 내년에 뭐 봄에 한 통을 또 구입을 하든지. 아 이게 벌통은 지금 뭐 20통만 거의 한 30통 가까이 된다고요. 벌통을 늘리려고 잔뜩 준비를 해놨는데 전멸을 해버렸으니. 자, 오늘 여하튼 이 비닐하우스로 옮긴 뒤 18일 차의 상황이고요. 벌이 여하튼 있기는 있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